안녕하세요. 저는 이조린입니다. South Texas Rio Grande Valley는 GNLFT 교회의 공식 팟캐스트인 두람 또는 믿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zionalamo.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이 에피소드는 휴스턴 힐탑 한국 루트 교회 김 다비드 목사님이 사도행전 21장 15에서 16절에 말씀을 바탕으로 한소교로 오른 제자 나손 이 날은 제목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힐탑교회에 저를 또 목사님 부재 중에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그 자리를 대신해서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뵙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드립니다. 제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고 또 가끔씩 방문하니까요. 휴스턴에 저희 글로벌 미션 여기에 본부를 두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7년 동안에 많이 성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 힐탑 교회가 저에게는 친정과 같은 그런 모교회 같은 또 한국어로 저희가 이렇게 가끔씩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몇 안 되는 그런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좀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한국어로 또 찬송을 같이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많이 은혜를 받고 제가 오히려 더 이렇게 충전돼서 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짧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성교 보고 형식으로 잠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르러 그 안디옥 교회에서 첫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을 돌아서 다시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여기서 이르렀다라는 것은 안디옥에 다시 이르러서 돌아와서 교회를 모았다라는 것은 처음 이제 시작했던 그 도시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여러 곳을 거친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되었고 그들에게 이렇게 교회를 모아서 그 믿는 성도님들을 모아서 제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했다라는 것은 리포팅을 했다라는 건데 저도 하나님께서 지난 7년간 글로메션과 또 힐탑 교회와 여러 교회들의 어떤 협력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 오늘도 잠깐 저희 다가 시간에 많은 권사님들이 저와 또 많은 선교사님들 또 글로메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다라고 그러셨는데 정말 그러한 기도들과 또 여러분들 개개인들 아니면 교회의 공동체의 힐탑 교회 그런 후원들을 통해서 저희 글로컬 미션이 계속해서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계속해서 이제 띄워주시면 제가 설명을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좀 소개 간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주된 사역은 전도와 또 디사이플십, 제자 훈련 사역과 그리고 교회 개척 사역들입니다. 휴스턴에서 7년 전에 한 세 교회와 연합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희 미션 철치들과 지금은 휴스턴에 한 11교회가 세워졌고 7년 동안에 지금은 또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이런 Zoom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툴들을 사용하셔서 처음에 신학교가 저희 글로벌 신학교가 이 휴스턴 사역자들을 위해서 리더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졌었는데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다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사용하셔서 지금은 매주 수요일날 한 10여 개국에서 지금은 컨택트 돼서 매주 수요일날 이제 신학교 과정이 진행되어져 있고
그것은 스페인어 과정이고 또 화요일마다는 또 미국 전역과 아프리카와 또 아시아 그리고 중남미권에서 이제 영어권의 나라들에서 영어로 이렇게 저희에게 연결해서 훈련을 받고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한 7년 동안 4,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저희가 훈련을 시켰고요. 제 리더자 훈련, 목회자 훈련을 시켰고 현재 글로벌 신학, 저희 선교 신학교 또 그리고 신학교 여러 이제 기관들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 중에 현재 등록돼서 수업을 매주 받고 있는 분들이 한 21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라 수로는 한 미국을 비롯해서 한 16개국에서 17개국의 사람들이 지금 연결돼서 그렇게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저희가 세례를 한 426명, 10월 지금 현재 이전까지 저희가 베풀었는데요. 지난주에도 저희 사역자들, 휴스턴 사역자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더 올해 끝나기 전에 더 많은 세례 받을 자들이 지금 캔디데이트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이 세례와 이런 하나님의 사역, 세례만큼은 사람을 구원하고 회심시키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 돕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지만 거름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고 구원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교회가 탄생케 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역이신 것 같은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저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을 때 주님께서 내가 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처럼 반석에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사역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계속해서 저희가 전도를 통해서 세례자들이 매달 매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을 저희가 보는 증거가 됩니다. 426명 정도의 세례 베푼 사람들 가운데 거의 반 정도 이상이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지 현장 가운데서 제가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생생히 증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저희는 제자 삼는 자들을 저희가 카운팅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성도들, 제자들이 아니라 적어도 구원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아서 본인들이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고 전도해서 그들이 교회에 소속해 올 때 그들이 이제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제 훈련 받은 대로 목사님들이 밑에서 훈련 받은 대로 그들이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소그룹과 제자 그룹들을 리더해가는 그런 그룹들 그래서 적어도 3세대, 4세대까지 디사이플 메이커가 되면 그때부터 그 인원들을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그 헬라어 원어상의 의미는 가서 너희가 좋은 제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좋은 어떤 교회 일원이나 멤버가 되라고 하신 게 아니고 가서 그냥 회심시키거나 가서 그냥 세례를 베풀거나 가서 뭐 컨퍼메이션 학습 세례를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가서 봉사하라고 주신 명령이 아니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제자를 삼는 그러한 최종 목표와 어떤 사역이 수반된 전제된 그러한 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냥 제자들을 카운팅한다면 아마 몇천 명이 지금 15개국 16개국에 7년 동안에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중 가운데 몇 명이 3세대, 4세대까지 지금 디사포 메이킹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분들을 지금 카운팅하는 게 한 11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16개국에 지금 적어도 글로벌 미션 교회가 개척된 교회들이 한 30여 교회, 여기 미국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중남미를 포함한 교회 개척 사역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글로컬 미션 트레인 스쿨 지금 온라인으로 전개돼서 많은 분들이 미국 전역에서 여러 주에서 지금 이렇게 등록이 돼서 매주 화요일날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비롯해서 많은 재직들이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받고 있는데 다음 번호로 넘겨주세요. 그 다음
감사한 거는 너무나 수많은 간증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지금 오레곤 지역에 그 사역 리트리트이 있어서 인도하러 갔다가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또 좋은 얘기를 듣고 온 것 중에 하나는 그 교회 그 파이낸셜을 담당하는 그 재직분이 지금 꽤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실무를 보고 계세요.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오고 계신데 이분이 저희 글로메이션 트레이닝 스쿨을 통해서 사실 도전을 받고 저희는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냥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업을 하고 매주 주말에 보내요. 그야말로 세상과 학교와 직장으로 보내서 그들이 전도를 하고 제자를 또 삼는 훈련받은 대로 실습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수업을 그냥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전을 받고 그 교회가 이제 다 나가서 미국분들이 사실 가가호호 이렇게 노방전도하는 것 집을 방문해서 전도하는 게 쉽지 않은데 훈련시킨 대로 이분이 처음 가서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한 번도 자기가 30여 년 자기는 교회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고 부모님의 영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자기가 태어나서 여지까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나가서 생소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증거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저희한테서 훈련을 받고 처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가가오 전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광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보면서 너무나 익사이딩 해가지고 이분이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먼저 얘기를 하신 거였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30여 년 동안 일은 해왔지만 나가서 진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건 처음인데 정말 전해보니까 너무나 익사이딩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너무 익사이딩하게 저는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거의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30여 년간을 기도를 해왔다. 그냥 교회에서 사무직원으로 일하는 딸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딸을 사용하셔서 이제는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딸로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예, 저기 보시면 중간에 노란색을 입고 계신 분 이번에 제가 방문해서 그 어머니도 뵙고 그 다음 이제 세 대째 딸이 이제 오레곤 주립대학에 있는 공부하고 있는데 왼쪽 저희 옆에 계신 분이 그 저희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이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목사님께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딸을 그 글로메이션 트레이닝 스쿨에 등록하게 하시고 또 밖에 나가게 하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제 딸이 이렇게 너무나 익사이딩해서 자기의 삶이 변했다고 처음으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한다고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나의 그 이제 노년이 되신 어머니의 기대 응답이라고 하시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딸을 이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제가 전해 듣고 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이 오늘도 있구나라고 그리고 저희들의 훈련하는 것들이 이렇게 훈련하는 중간에는 저희가 이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그러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많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다음 또 다른 이 또 오레곤 쪽에 그 달라스 럽케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도 겸손히 목사님이시만 한 번도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으시지 않았고 저희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저희 글로메이션 통해서 이제 영향을 받고 그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 주세요. 간증을 이번에 갔는데 이렇게 하시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Hello, my name is Pastor Dallas Dupke, and I'm grateful for Global Mission and Dr. David Kim. I've been able to do some discipleship with a group of men on Wednesdays at 6:30 a.m., and I'm grateful for the encouragement that has been given by Dr. Kim. Grateful even today as we had a fantastic session on discipleship, and may the Lord guide this process. It's a learning process for sure, but it is definitely worth it. And
God's blessings to all of you who are doing the discipleship journey. May it be to the prais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for the sake of His kingdom. 예, 이제 매주 하루 아침 일찍 나가서 디사이플십 그룹을 인도하고 지금은 이제 본인의 교회에 자기가 목사님이시지만 싫도록 하셨어요. 한 번도 우리 교회 디사이플십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 그냥 나는 신학교에서 목회자, 목회하는 훈련을 받았지 디사이플십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게 없는데 이제 이것을 접목하고 있고 실천으로 옮기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또 저희 신학교에 탄자니아에서 오신 그 사역자를 제가 몇 년 전에 마울링 그린스 켄터키 지역에 갔다가 미국 교회 설교를 하러 갔다가 그 교회 레퓨지에서 온 이 탄자니아에서 온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역자를 만나고 저희가 이제 신학교를 소개하고 저희에게서 배우고 있었는데요. 그때 갔을 때만 해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저에게 다시 컨택을 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끼쳤는지 그들에게 그래서 사진을 좀 보내주셨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이게 탄자니아가 아니고 미국 내에 있는 켄터키에 이렇게 너무 지금 성장을 해서 교회 자리가 없다고 자기 성도들이 더 계속 성장하는 추세를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할 때는 과연 이것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게 다른 여러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오늘 심는 그것이 내일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것이 그냥 헛된 일이 아님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좀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또 파스터 살라이 칭이라는 분이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예전엔 버마라고 했던 나라가 지금은 미얀마라고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또 저희들에게 교육을 받고 좋은 사역들을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예를 들어서 오르파니지 고아원 사역들도 하시고 또 여러 곳에 이제 다니면서 구제 사역도 하시고 교회 개척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 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가서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한 2주 전에 Beyond Make One Reach One이라는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이 글로메션 컨퍼런스를 자체적으로 여기 휴스턴에 있는 사역자들 대상으로 저희가 가졌습니다. 이 Beyond이라는 것은 각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한 사람의 제자를 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신자를 계속해서 구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하고 또 마지막 끝나면서 저희가 이렇게 결의를 맺었습니다. 한번 잠깐 짧은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Be one, make one, reach one. Seulo, 저분들 가운데는 4세대, 5세대까지 지금 계속 디사이플 메이킹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재충전을 가지고 비전을 쉐어하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더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휴스턴 땅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로 미국 전역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이 휴스턴 내에도 지금 패스터 모이세스 타쿠 이분은 카메룬에서 오신 분입니다. 카메룬은 두 스테이시 나눠지는데 하나는 프렌치 스피킹, 프랑스어 그리고 영어 스피킹. 영어 스피킹 쪽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프렌치 쪽에는 거의 머슬림이 지금 머슬림이 잡고 있고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그곳에 사역자들을 훈련시켜서 카메룬 전 지역과 총 아프리카의 28개국에 지금 프렌치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에게 복음을 그들을 훈련시켜서 파송시키는 그러한 훈련 프로젝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한 6개월 정도는 여기 휴스턴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기 계실 동안에는 저에게 훈련을 받고 또 6개월간 가서 또 학교가 세워져 있어서 학교 사역도 하시면서 지금 학교 교실이 부족할 정도로 한 200명 지금 학생들이 있는데 꽉 찼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계속 도와달라고 교실을 계속 증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오셔서 또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20명의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20명의 사역자들이 지금 또 모아놨대요. 이미 11교회가 지금 카메룬에 개척이 됐는데 여기 휴스턴의 한 교회와 카메룬의 11교회. 그런데 20명을 또 모아놓고 저에게 도와달라고 이분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글로벌 미션을 미션 DNA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카메룬 전역과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이분이 또 은혜를 받아서 사실 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저희 이제 휴스턴에 오실 때마다 저희가 이제 말씀을 쉐어할 때 은혜를 받아서 저한테 그 아까 점심 먹을 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글로컬 미션을 위해서 이 건물이 쓰여지길 원한다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신학교가 이 건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한다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어떤 선교의 전진 기지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구축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노스 이스트 지역에 제가 한 3월경에 어떤 여기 우리 저희 목사님 사우웨스트에서 사역을 하신 목사님께서 어떤 성도가 너무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신방을 와달라고 그러는데 자기 혼자 가기가 벅차니까 제가 좀 동행할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하셔서 그 목사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 방문을 했는데 그 환경이 정말 열악하고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정말 와 너무 힘든 거예요. 자녀들이 드럭 문제, 어딕션에 빠져 있든지 술 문제, 여자 문제 아니면은 하다못해 바로 저희가 방문하기 전에 그 막내 아들 중에 한 명은 자살을 시도를 했을 정도로 그리고 막 집에 불을 태우고 너무너무 힘든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강한 저에게 어떤 저의 이모셔라는 충동이 아니라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기 와서 이 가정 10명의 가정 식구 직계 가족과 그 바로 인근 지역에 있는 이웃들 모으니까 한 10명 정도 있더라고요. 10명을 대상으로 누군가가 교회를 시작을 해야 된다,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라는 강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제 원래 사역자 모임 가운데 목사님과 사모님 있는들 모여놓고 또 저희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을 모여놓은 앞에서 제가 강력하게 그렇게 이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 제가 신방을 한번 하고 와서 느낀 거룩한 부담감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그곳에 가셔서 교회를 개척하시든지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 아무도 이 교회 개척에 대한 부름에 응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주신 이 강력한 이 부름 때문에 제가 하는 지금 현재의 모든 글로컬 사역을 내려놓고라도 지금 교회를 개척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부르신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3일 후에 한 커플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를 주셔서 제가 말씀할 때 그리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실은 1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고 계셨는데 계속 아직 아니다 미루고 있는데 제가 그 언급을 하는데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터치하셔서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서면 안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데리고 가달라고 저희가 방문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인트로듀스를 하고 우리 다른 교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5월 첫 주에 글로컬 미션 데이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 인근 지역을 저희 열회중에 다 모여가지고 다 팀을 짜서 가가오 전부 다 전도를 하고 나중에 불러 모아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시해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하다못해 그 지금 자살을 시도했던 그 형제 그날 저희가 복음을 시해하고 계속해서 지금 디사이플십과 교회 이제 개척이 됐어요. 그 인근에 제가 교회 자리를 잡아줘가지고 이렇게 편마를 세우고 이중 언어로 지금 교회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크리스천이라는 그 형제 자살 시도했던 형제가 계속 나오면서 은혜를 받고 지난주에 예배를 끝나고 마치고 나와서 목사님께 나와서 나도 이제 세례를 받고 싶다.
내가 이제 진짜 몇 개월 동안 지금 교회를 나오면서 처음으로 오늘 예배를 들으면 예배를 참석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주인 되심을 내가 처음으로 고백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나도 이제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불과 지금 5개월, 5월 첫 주에 저희가 그 교회 들어가서 지금 첫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10월 동안에 그 위에 사진도 계속 보여주세요. 저희가 계속 단계성교 팀들이 여름에만 여러 팀들이 오는데 동원시켜서 그 인근 지역을 다 복음화했어요. 복음화하면서 BBS를 하면서 저 뒤에 중간에 앉아있는 자매가 15살인데 아드리아나는 브린나라는 자매가 처음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BBS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지금은 교회 일원이 되고 저희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8명, 2주 전에 8명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포트 이 비치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자매, 15살이었던 자매도 같이 이번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교회와 주님과는 무관하고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자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고 지금 교회가 저렇게 개척에 대해서 매주 저렇게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가 지금 불과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막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부담감 주신 것밖에 없는데 신방 한 번 한 것밖에 없는데 사역자가 응답을 하고 교회 개척을 하면서 벌써 저희가 한 4개월 안에 8명을 세례를 주고 지금 교회가 계속 제자훈련을 통해서 전도하고 또 이렇게 세워져가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이 도시 휴스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분이 사실은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슈퍼바이저, 컨스트럭션 슈퍼바이저인데 이 사역 때문에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기 일을 중단하고 사역에 지금 전념하고 있어요. 자기가 많이 벌던 수입이 다 줄었는데 아내와 얘기를 하고 아내는 farmers 인슈런스 그 에이전트 자기네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걸 전담하고 남편은 지금 사역에 전담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콜링 앞에 그가 부인할 수 없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저희가 이 Be One, Make One, Reach One 캐치프레이스에 우리 사역자들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미국 전역에 사역자들에게 계속해서 저에게 많은 담임 목사님들을 미국 전역에 유수한 교회들, 중대형 교회의 단임 목사님들을 계속 붙이고 계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지금 미시건, 오레건, 여러 이제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목사님들인데 어떻게 저게 훈련을 하냐면 저렇게 삶을 나누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같이 모일 때마다 저분들이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오락 이런 게임 별로 좋아하는 유형이 아닌데 디사이플십의 어떤 유형으로 같이 게임도 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쉐어하고 제가 쉐어한 그 목사님들이 또 이제 자기네 재직들을 다 모아놓고 똑같은 교재와 훈련 어떤 저의 툴을 가지고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귀한 역사들이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의 목사들 또 모아놓고 그분들이 또 제자 훈련을 계속 시키고 그러니까 저는 저 목사님을 6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저분이 또 교회 모든 자직 본인의 재직들에 또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교회가 지금 엄청난 간증과 엄청난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들이 있고 또 리저널하게 많은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짤막한 한 간증 비디오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body. My name is Aaron Gehrke. I'm senior pastor at St. Peter and Paul Lutheran Church in Houghton, Michigan. It's good to be with you once again for this Glocal Gala. I pray that wherever you're watching from that you're being inspired by these stories of how seeking the lost, discipling the found, and multiplying disciple makers and churches can be a benefit to you in your individual life and in your congregations. I've had the privilege of partnering up with Glocal Mission and my personal mentor, Dr. David Kim, for the last 6 years. And under his discipleship of me and my congregation, the story continues and people continue to enter into discipleship relationships and continue to make more and more disciples. Hi, my name is Jesse. I'm a student at Michigan Tech on the Michigan Tech track and field team. I came to college as an unbeliever and was graciously saved through my time here and some of my experiences. I was able to join the St. Peter and Paul Church
and get to know the Lord so much better through the last few years, and was able to be baptized on the same day that I graduated with my master's, and was immediately led into discipleship with Pastor Aaron, going through the Global Missions Handbook, where he was the discipler and I was the disciplee. And shortly thereafter, I moved home and was able to start a Bible study with the women in my family who were mainly unbelievers, using the same handbook where, you know, I was being taught and then immediately teaching the same material to those women. And that was something really special to get to experience, the way that Christianity flows from one person and then multiplies, and how the Holy Spirit can move from one person to me and to me to many other people, and to watch them spread it to even more people. So that's something that's been really special to get to be a part of and continue to be a part of. So that's my story. Thanks for listening. 감사하게도 몇 주 전에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저 제시자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즘 어떠한지.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 제시자매가 본인 온 가족 중에 최초의 개종자입니다. 최초의 크리스천. 그래서 지금은 그 모든 가족을 위해서 본인이 기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전도하면서 지금 한 명씩 한 명씩 본인 가족의 인원들이 교회로 지금 인도되어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목사님도 기뻐하고 계시고 저에게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목사님도 계속해서, 목사님이지만 배운 대로 나아가서 계속해서 새로운 핵심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디사이프십을 하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그 미시건 택의 그 교수로 와 있는 중국에서 아주 좀 스마트한 부부가 와 있는데 완전히 불교에 심취된, 복음을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경을 접해보지 못한 그런 불교에 심취했던 한 부부를 계속 디사이퍼십으로, 그분은 모르죠, 그분들은 모르지만 디사이퍼십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그중에 이 여자분이 먼저 이제 본인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거 알 것 같다고,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남편은 완강히 부인하고 이렇게 같이 참석하지도 않았던 이 남편이 지금은 남편도 변화돼서 이 예수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고 싶다, 나의 와이프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예수에 대해서 내가 더 듣고 싶다, 계속해서 나에게도 디사이플십을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거의 이 한 부부가 완전히 변화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한 부부가 변화된다면 수많은 이들이 가르치는 그 미시건 택에 있는 학생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제가 직접 중국에 가서 선교는 못하지만 제가 훈련시키는 제자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고, 회심하고 있고, 세례를 받고 있고, 제자 되어 제자 삼는, 또 그들이 또 계속해서 세계를 향해서 전도하는 모습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또 이렇게 툴이 있는데, 이따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다면, 들어오신다면 제가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한국어로 아직 번역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보여주세요. 이 저희가 531이라는 그런 전교 전도와 디사이프시 그것이 있는데,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주세요. 예, 이것은 똑같은 액션인데 전도하는 액션, 그 다음 똑같은 액션으로 이따가 들어오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지금 전 세계 15개국, 16개국에서 사용하면서 지금 몇천 명이 지금 동시적으로 지금 저희가 전도하고 디사이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뉴욕에 가서 Chinese, 중국 목사님들 대상으로 제가 훈련을 시켰는데,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이것을 번역을 다 해가지고 중국어로, 제가 또 샌프란시스코 가서 중국 목사님들 훈련시켜드릴 때 이 교재를 저희가 사용해서 했습니다. 보세요. 똑같은 저희가 훈련 교재들이 영어에서 지금 중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또 스페인어로, 그리고 지금 일주 전에 그 아까 아이론 목사님이 또 다른 제자, 아리소나에 있는 제자를 통해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지금 전도했고, 그 제자가 또 다른 4대째 티니시아에서 온 사람을 전도를 해서 디사이프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이 콤보 복이 영어로 스페인어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그분들이 자기가 아랍어로 이것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랍어로 직접 이 말씀들을 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편지가 지금 온 거예요. 부탁을 한 거예요.
아랍어로 이 교재들이 있다면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사들에게 8가지 언어가 지금 저희가 급하게 필요하거든요. 아랍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인종, 스와일리라든지 여러 언어인종 프로젝트에 지금 들어갔고 기도 제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본문을 가지고 좀 설교를 하길 원하는데요. 들어가는 말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주실 수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누군가가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묻는다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예? 베드로. 거의 일치되는 대답 중에 하나가 베드로 1순위.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빌립 제사님. 빌립, 예. 또 요한, 사도 요한. 또 누가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주로 이렇게 세 분. 그리고 사도 바울. 대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세요. 혹시 나손이란 사람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한 번이라도 이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도대체 나손이 누구지? 예,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를 드리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 21장 15절 16절 말씀에 의하면 나손이란 제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여러 날 후에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여장을 꾸려서,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합니다. 사도 바울과 여러 명이. 아마 사도행전 20장 4절에 의하면 8명이 이미 동행인이 있었어요.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때 8명이 동행을 하고 있는데 플러스 의사 누가가 합세했기 때문에 9명. 9명 플러스 이쪽에서 지금 가이사랴에서 여러 명이 지금 합세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손이라는 오랜 제자라고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0절에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유아적인들은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존재인 것을 부인하는데 성령은 그냥 어떤 에너지가 아니에요. 어떤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과 저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미갈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다른 말로 하면 사도바울 선생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것이다.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예고되는 것이요. 이때는 메시지죠. 2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만약에 여러분이 12월 초에 아코냐가 됐던 어떤 다른 나라 오범 지역에 선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좋지 않은 소식을 연적으로 들었어요. 그곳에 가면은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가지 마라 라고 누군가가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을 선지적으로 얘기를 해준다면 어떤 반응을 하실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자녀가, 부모님이 이런 선교여행을 가게 된다면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정과 사정과 감정에 의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가지 마라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런 반응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피와 물을 아낌없이 생명을 드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이 한 몸 살자고, 내 이 한 몸 편하자고, 며칠 더 살자고, 내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복음의 길을 마다하는 것은 내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면서 유혹의 소리에, 세상의 유혹 소리에, 편안함의 소리에, 사단의 소리에 그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장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미 주님이 계시해 주셨지만 그 위에 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 번 성령님께서 이미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 말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떠한 핍박과 박해와 방해와 어려움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사명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을 곳은 로마까지 가서 저 로마의 황제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날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아직까지는 연장시키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어려움이 있다라도 혹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혹시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가겠노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또 동행으로 쫓아가는 이 익명의 유명하지 않았던 나손이 쫓아가면서 이들의 입술에 이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 21세기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찬양 가사를 좀 띄워주시죠.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이것이 평안하고 예배 가운데 주일 오전 1시간 드릴 때는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불과 몇 시간 후에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연 우리가 쉽게 편안하게 부르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의 유혹하는 소리 앞에 우리가 그들에게 동조하고 타협할 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있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고난의 길이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했어 오늘 내 제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오히려 그분들이 정말 무엇인가 있나 보다 이 사람 뒤에는 무엇인가 있나 보다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영광보다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모든 안일함과 평안함보다도 쾌락보다도 일락보다도 안락함보다도 성공보다도 출세보다도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구나 어떻게 하면 저들이 목숨까지라도 버리면서도 예수를 따르고자 할 것인가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더 호기심을 가지고 알길 원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손이란 제자를 통해서 배우는 제자의 특징들 세 가지를 가지고서 오늘 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오래된 제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16절에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 다음 좀 띄워주세요 오래된 신실한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적 의미는
여러분 그 서류들, 오래된 서류를 말할 때 archive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그 표현이 여기서 온 거예요. 뭐 골동품이라든지 오래된 것들을 표현할 때 archaios라는 표현에서 오는데 어느 정도면 일찍부터, 오래전부터 아주 오랫동안 함께 해온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이나 상황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열두 제자 위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나손이라는 제자는 사도 바울보다도 그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초창기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갓 변화되고 회심하고 예수를 따르게 됐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주를 영접한 사람이지만 나손은 이미 그 처음부터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반열에 섰던 사람이에요. 오래된 제자였어요. 바울처럼 유명하진 않아요. 베드로처럼 유명하진 않아요. 하지만 주님 편에서는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을 겪을 상황을 앞두고 그 소식을 함께 들었는데도 내가 기꺼이 사도 바울과 동행하겠다. 내가 나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내 집을 내어주겠다. 열몇 명의, 십여 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기 집에 찾아오면 밖에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나손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셨고 좋은 집을 갖게 하신 이유도 이러한 사역자들 섬기라고 주셨다라고 생각하기에 기꺼이 동행할 결정을 합니다. 저는 그 다음 그 파워포인트를 띄워줄게요. 신실한 제자, 오래된 제자.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정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어도 지진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와도 끝까지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남들이 어려워서 중도 포기하고 떠나갈 때도 끝까지 남아서 함께 가주는, 함께하다가 떠나가면 충성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잖아요. 결국은 떠났잖아요.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부인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남았습니다. 결국은 주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거꾸로 바뀌어서 부족해도 모자라도 내게 당장 아무런 이득이 없고 손해가 나고 희생이 따른다 해도 주님이 원하셔서 끝까지 따르고 있다면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요즘은 신실하고 충성된 제자, 오랫동안 동고동락하는 제자들이 흔하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힐탑교회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정말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끝까지 주의 일에 전심전력하는, 끝까지 정말 주님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 와, 오랫동안 신실한 충성된 제자라고 여러분의 이름 앞에 아름다운 형용사가 붙여지는, 오랫동안 신실한,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고 다른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오늘도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 저는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그래도 이 자리를 오늘도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 아마 오래된 제자 나손과 같은 존귀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성도님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저에게도 오래된 제자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처음 34년 전에 처음 이제 에콰도르에 16살에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에콰도르로 가라고 하셔서 거기 가서 첫 교회 개척 사역을 나갔을 때 19살에 조그만 이제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저 첫 가정 때문에 저 교회 개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만난 저 메르세데스라는 자매가 저의 거의 이제 제 어머니와 같은 에콰도리언 어머니가 되었고 저 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속을 썩였어요. 중고등학생 나이였는데 엄마의 눈물을 얼마나 뽑았는지 저도 정말 그 사역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첫 번째 개종자이자 또 제자로서 지금 30여 년간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번 주에도 연락을 취했는데 감사해요. 비록 휠체어에 타고 있지만 핸디캡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원래 핸디캡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아주 정상인의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정말 드러그 그러니까 마약과 여자들과 수많은 그 세상 속에서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와 저의 기도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해가지고 결국엔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마약을 너무 많이 예전에 하다 보니까 제가 두 번째 교회 개척을 할 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2층에 갑자기 큰 비명소리가 들려서 쫓아나갔는데 그 2층에서 약간의 마약을 해서가 아니라 마약을 한 사람들의 후유증이 그런 게 있어요. 좀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이후부터 지금 10여 년 동안을 휠체어 신세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지가 다 마비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기가 온 몸이 성할 때 보지 못했던 예수님, 보지 못했던 그 영적인 세계를 지금 보면서 수많은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아주 기꺼이 찾아다니면서 지금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최근 몇 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에콰도르 대통령과 국무총리 옆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으면서 이렇게 나라 차원에서 정책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혜택을, 어떠한 정책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조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나 할 말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형제는 처음에 교회, 두 번째 교회 개척 사역을 할 때는 천막교회에서 시작하였을 때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청년. 그 청년을 계속해서 훈련을 해서 지금은 이미 가정을 이뤘고 지금은 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찬양 목사가. 지금까지도 저와 연결되어서 제자로서 신실하게 30여 년을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저분은 코스타리카 사역자인데 여전히 신실하게, 제가 니카라구아에 저희 신학교에 졸업식이 있어서 가는데 본인이 코스타리카에서 기꺼이 동참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차를 렌트를 해서 코스타리카에서 니카라구아까지 가는데 한 9시간을 운전하고 가는데 동행을 해줬어요. 지금 저희 국경에 경계에 있는 것입니다.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구아. 그래서 9시간을 가서 11시 반에 밤에 떨어졌는데 떨어지자마자 전기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셀폰 전기로 그냥 교회 밑바닥에서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일어났는데 저렇게 6명의 사역자, 4명의 목사님들과 2명의 전도사님들이 이번에 졸업을 하고 이미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신학훈련이 필요하셨던 분들을 저희가 훈련시켜서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고 일어났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대야에 다 물을 받았더라고요. 왜 받았나 했더니 거기는 상하도 시스템이 없습니다. 아직 니카라구아에는 다른 많은 지역처럼 열악한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사역자가 사역하고 있는 것도 물이 없어서 저렇게 대야에 물을 받아서 저도 저 받은 물로 그 다음날 아침에 샤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이 와서 교회 앞에 있는 저 우물, 공동 마을 우물이에요. 저기에 와서 다들 우물을 켜가지고 저렇게 여러 여성분들이 일을 노동으로 해서 물을 한 다음에 최소한 5, 6번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꽤 걸어 다녀야 되죠.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때때로 선교지에는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사역을 하고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아침에 화장실이 필요해서 화장실을 물어봤더니 그 학교 공동 화장실이 있는데 그 많은 학생들을 위한 화장실이 저거 딱 하나인 거예요. 근데 아이들,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제가 갔는데 정말로 막 너무 더워서 땀은 벌벌 흘리는데 얼마나 덥겠어요. 그 화장실 안에 뭐 에어컨도. 근데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거기에 빠질 것 같더라고요. 거의 막 제 셀폰을 거의 놓쳐서 그대로 그냥 영원히 잊어버릴 뻔도 하고, 어떻게 돌기도 힘들고 앉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옛날 저희 어른들은 저런 화장실을, 비슷한 화장실을 사용하셨겠지만 참 난감하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러 다른 도시로 갔어요. 가서 저곳과
연 3일 동안 세 지역, 저희가 저 신학생들이에요, 지금. 니카라고에. 신학생들 이렇게 훈련을 받고, 제가 물어봤어요, 신학생들 가운데. 오늘 특별히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가장 멀리에서 온 학생이 있다면 선물을 좀 주고 싶다. 특별 선물을. 여러분 가운데 제일 먼저 멀리서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25km 어떤 사역자님이 손을 들더니 25km 상간마을에서 여기까지 9시에 시작하는데 수요일날 수목금 생각해보세요. 평일이에요. 평일날 애들이 직장도 다 내려놓고 25km를 걸어서 거기까지 와서 새벽 4시에 나왔는데 9시에 도착해서 세미나를 듣는 거예요. 제가 와, 나 지금 덥고 너무 힘들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에어컨디션이 너무 더운데 막 땀이 주르륵 나는데 근데 25km를 말씀 한번 듣기 위해서 하루 종일 왔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우와, 나는 지금 렌트 차례도 있는데 저분들 아무것도 없이 걸어오셨는데 내가 무슨 컴플레인을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일 집회 끝나고 이제 어떤 사역자가 본인 교회 꼭 방문을 해달라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갔는데 이 목사님이 잠깐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참 귀한 주의 종을 이곳까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 나는 여기에 이 지역에 상간마을이에요. 정말 저희가 렌트카를 타고 프리웨이에서 엄청 들어갔어요. 30분을 더 들어갔어요. 제가 꼬불꼬불 그 길을 상간마을을 올라가면서 와, 이게 지금 차례도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신다고 누군가가? 근데 목사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주님께서 여기에 오라고 해서 오라고 했을 때 25년 전에 오기 시작했대. 25년. 25년을 매일같이 그곳에 오시는 거예요. 그 멀리에서. 근데 처음에는 가정이 많이 없어서 몇 년을 사역을 하는데 네 명밖에 회심한 사람이 없어서 4명 놓고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을 했는데 그 상간 오주에 4명밖에 안 오면 우리 같은 거 그냥 때려치고 대도시로 가든지 다른 방법을 찾겠죠. 근데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 계속 해. 25년간을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도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래된 제자 25년간을 그곳에서 어려움과 핍박과 빠른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빠른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빠른 교회 부흥이 없더라도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길을 지키는 자가 제가 볼 때는 오랜 제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래된 제자. 그 다음 화면들 보여주세요. 저희가 12월 초에 이제 단계 선교를 또 그냥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참석하셨던 바로 불과 작년 1년 또 안 된 전화에 가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수고하셨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사진에 다 담지 못하지만 이것이 표현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게 노방전도 하시면서 같이 동공동락 하시면서 전도를 하신 모습들이 너무나 귀해요. 이분들이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은혜들 같이 이렇게 사역했던 거. 여러분, 고박해야 뭐 2박 3일, 3박 4일 정도인데 잠깐 우리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한번 우리의 라이프타임 가운데 함께 참석하는 것이 정말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오랜 제자 이후에 이 나선례라는 사람은 무명하지만 겸손한 제자였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6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구브로가 어딘지 아십니까? 구브로 출신의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사도가 있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제 질문인데 이미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유명했던 또 다른 구브로 출신의 제자 한 사람.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인데 많은 분들이 본명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래서 저희가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바나바로 더 이분을 기억하고 있는데 바나바라는 유명한 사도가 배출된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구브로. 근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과 비슷한 동급의 사람이
동년대 사람이 한 명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잘 나가고 가정도 잘 풀리고 직장에서도 잘 풀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사역도 잘 되고, 근데 여러분은 뭔가 잘 안 풀리면 의기소침 되거나 좀 비교의식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이 나소는 아랑곳하지 않은 거예요. 바나바라는 유명한 사도가 있든 자기가 같은 출신이지만 알려지지 않고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어떻게 보면 이 나소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죽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었던 자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힐탑교회 많은 성도님 여러분들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업신여겨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하찮아 보여도 주님 편에서는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 편에서는 유명한 자들입니다. 주님 편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 편에서는 아직도 큰 사역을 감당할 그러한 제목감입니다. 또 다른 찬양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행복이라는 성경유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좀 많은 교회에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받으며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제목의 복음송입니다. 행복을 찾아 방황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혹시 여러분 너무 화려하지 않았어, 너무 가진 것이 없었어, 너무 힘이 연약했어, 너무 억울한 일 많았어, 눈물 날 일 많았어, 비록 짧은 삶 그리고 기도응답이 빨리 되지 않아서 울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찮은 존재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인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주실 정도로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유명한 자들입니다. 아직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가슴을 펴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그네를 환대하는 제자였습니다. 21장 16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굽으로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바퀴 가운데 누구를 초대해서 환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꼭 보잘것없어라기보다도 밖에 가운데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나소는 이런 말씀을 몸소 실천했던 자 중에 그러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파워포인트를 좀 넘겨주세요. 여름이 되면 한 스프링 브레이크와 또 5월, 6월, 7월, 8월 굉장히 저희 네, 넘겨주세요. 사진들이 나올 겁니다. 비디오가. 예. 저희가 이렇게 케어 패키지를 준비해서 단계선도 들여오면 저희 글로메이션 저희가 센터인데 크진 않지만 저희들은 어떻게든 동원을 해서 해마다 이 휴스턴 전역에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를 해왔어요. 제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청년들 보내주세요. 저는 스태프도 없고 사람은 필요한데 일할 것은 많은데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 미국 전역에 있는 회중들을 움직이셔서 저에게 좀 보내주세요. 붙여주세요. 막 2, 3년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매해 막 6, 7 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막상 보내주시니까요. 여러분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최소한 6시 오전에 일어나서 저 그룹들을 인솔해서 모든 뒤치작거리 다 해주고 밥 해주고 다 해주고 집에 돌아오면 12시 반, 1시 새벽인데 또 6시에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6팀 동하고
2-3개월 해보시면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잠깐, 예. 다운타운에 가서 홈리스 미니스트리도 하고, 여러 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저렇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데일리 워커, 홈디포 가서 우리가 데일리 워커들에게 섬기기도 하고,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까지 데리고 와서 이 아파트,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다 쳐들어갔어요, 저희가. 롱포인트 아파트, 가슨 아파트, 여기에 있는 이 지역, 이 길이 뭐죠? 이게 벙커 힐인가요? 아니. 예? 예, 예. 예, 이 길 올라가면 아파트들 다 들어가가지고 이 청년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막 전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여기 어딘지 아세요? 아시는 분? 예?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알란가 모르겠는가. 예, 여기예요, 여기. 예,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수없이 청년들을 데리고 오고, 이거 어딘지 아세요? 바로 여기 사거리예요. 사거리 팻말 들고 가서 프리워를 프리워를 그 다음에 프리 지저스, 프리 살베이션, 이걸 외치면서 사거리에 서서 욕 바가지를 얻으면서 어떤 막 또 사단이 역사하는데요. 와, F-word 월드 들어가는 모든 욕을 다 저희가 바가지로 먹으면서까지 막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네. 어딘지 아세요? 어디 같아요? 저기 풀밭입니다. 뒤에 여기 세네엔드로 저렇게 저희가 사람들 모아서 전도하고 저렇게 끝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청년들을 데리고 또 보여주세요. 힌두 템플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불교 여기 템플 데리고 가고. 왜냐하면 알려줘야 되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미국이 어떻게 청교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머스크. 이 휴스턴에 100개 이상의 머스크가 저렇게 지어져 있어요. 금요일 되면 넘쳐나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예, 이렇게 훈련을 시키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저 중간에 있는 청년 한 명이, 예, 저희 단교실 중에 이번 여름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15명 이상을 받아야지만 이게 맞아요. 안 그러면 일주일 동안 저의 시간과 스텝 펄슨이 일을 하고 도저히 이게 타산이 안 맞아요. 6명을 받아가지고. 근데 한 팀이 오길 원하는데 이걸 마다하지 못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6명 받아서 안 되는 거 아시죠? 저도 너무 힘듭니다. 정말 쉬고 싶지만 하나님, 한 가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이 글로컬이 하고 있는 사역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옳다라면 6명 가운데 한 명을 풀타임 미셔너리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콜링해 주세요.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난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과 글로컬 미션이 하고 있는 사역이 바르게 가고 있는 사역이라고 믿겠습니다. 기도를 했거든요. 아까 그 세 군데 템플을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날 밤에 이 청년이 지금 카이로프랙틱 닥터가 되기 위해서 최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면 그거를 최종적으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게 본인의 드림 잡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그 밤에 주셔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우상들 앞에 절하고 예배드리는 그 수많은 인도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과 그 아랍 사람들을 보면서 잠을 잘 수가 없는데, 너가 이래도 너는 너의 아메리칸 드림만 따르겠느냐? 그때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떠나가기 전날 모든 사람 앞에서 갑자기 자기가 고백할 게 있다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돌아가면 더 이상 내가 카이로프라틱, 나의 드림잡을 위해서 닥터가 다니니까 내 평생 소원이 있지만 내가 이 수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이 길을 보다 가면 풀타임 미셔너리 사역자가 되고 싶다. 대학원 과정을 바꾸고 등록을 바꾼다고, 이미 다 페이먼 했고 등록을 해놨는데 가서 바꾼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딱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3살 동안 쉬지도 못하고 뛰어다녔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 받았고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들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휴스턴 땅에 세례를 받았고 오늘 한 청년이 평생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아니고 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 정말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겸손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알아주길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다 호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를 위해서. 저희와 같은 나그네와 객과 같은 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환대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계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오랜 제자로서, 그리고 유명하지 않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묵묵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제자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여서 우리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대할 수 있는, 나그네를 접대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정말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저의 가장 사랑하는 찬송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이 가사들이 정말 저의 마음을, 가슴을 때렸습니다. 오늘 이 가사를 의미하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의미하시면서 함께 찬송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텍사스 알라모에 있는 시온 루터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전하드리는 우리의 두려움 혹은 믿음 팟캐스트의 일부입니다. 감사하게도 옥 목사님의 설교를 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옥 목사님 이메일 sungwoo@gmail.com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조금함과 두려움이 아닌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만 하느님의 도움으로 인생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용감과 용기를 접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은 fearorfaithpodcast@gmail.com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 같이 신이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